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일본이요? 예. 요즘의 행태를 보면서. 지금은 좀 밉다. 밉다. 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유튜브 댓글쇼에서 네. 예, 하고 싶은 말씀들 다 쏟아내시고요. 네네. 오늘 여론은 앞에서 이제 강성 두 분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신 관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스페셜 여론조사 뭘 들려오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제가 지난 12일 금요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963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각 당의 평가가 다릅니다. 선생님께서는 청와대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임명해야 한다. 네. 2번 임명하면 안 된다. 3번 네. 잘 모르겠다. 굉장히 심플하게 물었고 심플한 답변들이었는데 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임명 찬성 46.4%, 임명 반대 41.7%, 뭐 대략 한 5%포인트가량 찬성이 높았는데 이 정도면 오차 범위 내이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네, 8.8%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내인데요. 5%포인트가량 찬성이 높았습니다만 지난 6월달 조사에 비하면 확실히 긍부정이 붙은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응답층을 좀 분석해보죠. 네. 분석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76.2%.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67.9%, 확실한 온도차를 보였고요.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6.4%가 찬성,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82.1%가 찬성. 완전히 극과 극의 야, 대결이죠. 진짜 극과 극이네요. 연령대별로는 20대는 팽팽했습니다. 39.9 찬성, 36.4 반대. 예, 예.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고요. 30, 40대는 찬성이 50%를 넘었고, 반면에 60대 이상은 반대가 한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데 네. 마침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에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네, 당시에 검찰총장 지명에 대한 긍부정을 저희가 물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는 거, 그러니까 네. 지검장을 지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사? 긍정평가가 당시에는 49.9, 한 두 명 중에 한 명꼴이죠. 50%가량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35.6, 한 15%포인트가량 긍정평가가 당시에 높았는데 이번에는 5%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영향을 아주 안 준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주긴 졌지만 여전히 임명 찬성이 조금 더 5%포인트 높은 결과. 네네. 대통령이 뭐 이제 선택을 할 텐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임명하는 걸로 네, 임명 보고 강행적으로 있죠.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임명 반대 여론이 한 6%포인트, 예, 그러니까 3분의 예. 2가량 이상이 반대한 경우에는 낙마한 경우가 있었고요. 이렇게 찬반으로 봤을 때는 임명 강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미선 그 당시 대법관 후보도 처음에는 부정평가가 많다가 이제 임명으로 갈수록 긍부정이 팽팽해졌었거든요. 당시에는 왜 지명으로 물었다가 뭐 임명으로 물었냐, 질문을 왜 바꿨냐 뭐 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보수의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지명했을 때는 긍정이 높았다가 임명 단계에 가니까 팽팽해졌습니다. 그때는 부정이 높았다가 이제 팽팽해졌는데 그렇죠. 이번에 긍정이 높았다가 팽팽해진 그러네요. 모습을 나타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임명 강행 어쨌든 오차범위 아니에요. 찬반이 네. 오차범위 아닌데도 대통령이 강행을 하려면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네네. 그래서 이번 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궁금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주차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평가가 47.8%, 부정평가가 47.3%, 거의 붙었습니다. 0.5%포인트. 완전 박빙이네요. 살짝 높은데요. 반반. 네네. 네, 긍정이 3.5%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가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남북미 예, 정상이 예. 회동을 했었죠. 예. 그래서 51.3%까지 긍정평가가 올라갔었는데 딱 한 주 만에
원상 복구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일본 때문이군요, 일본. 그렇습니다. 2주 전에 긍부정이 47.6 대 47.6 완전 동률로 나타났었는데 예, 예. 오늘 47.8 대 47.3 긍부정이 거의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덕분에 올랐던 것이 아베 때문에 떨어지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베가 정말 미운 상황일 것 같은데 네네. 요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이제 50%를 넘는 수준에서는 이제 떨어뜨린 그런 이제 악재로 작용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한 2, 3개월 동안 계속 긍부정 평가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었습니다. 일본발 이 악재는 사실 또 반일 감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예. 또 추가적인 그 경제 지표에 눈에 띄는 뭐 하락 소식 있기 전까지는 네, 당분간은 이 긍부정이 팽팽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 일본 여파가 네.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민주당 지지율이 38.6%로 다시 30%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8% 포인트 빠졌고요. 예. 한국당이 30.3% 2.4% 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지난주에 남북미 정상 회동 소식에 한국당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30%대를 회복했고요. 정의당 7.4% 아직은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했고요. 바른미래당 5.2% 예.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평화당 1.9, 공화당 1.8%. 우리공화당이 우리공화당 1.8% 나왔어요. 평화당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많이 나왔네요. 많이 네. 나왔어. 뭐 결국은 이제 그 일본 경제 보복, 일본의 그 어이없는 경제 보복이 네. 집권 여당 대통령 지지율을 다 떨어뜨리고 있고 네. 거기다 반사 효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평택 해군 이함대 아까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 예, 예, 예. 뭐 그런 부분들 또 영향을 미쳤고요. 또 최저임금 지난주에 합의가 됐는데 뭐 양쪽에서 좀 불만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층에서대로 이제 불만이 있고요. 또 사용자층에서는 사용자층대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난주에는 좀 악재로 당청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19대 이상 유권자 58,589명에게 통할 시도에서 최종 2,503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네. 조사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택수 대표 잠시 후 댓글쇼에서 뵙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